벌벳. 어, 또 좋냐? 캐틀 앞에서? 가자 가자 볼베 볼베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야 저거 타라 나가는 거야 저거? 어어어라 어라. 어 무슨 어 무슨 아 깡패야. 아이씨 이건 못 피하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 응 안 돼. 좋아. 케이틀린은 또 거리 조절이니까요. 아 예전엔 밀당도 잘 못했는데 이제 다년간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밀당을 쓰진 않지만 예 밀당을 또 그래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나이스! 너무 맛있고! 야 속박이 길긴 길다. 큐 케이트는 큐가 좀 느려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거 먹었네. 해물령 10년 동안 안 쉬고 논스톱으로 방송했나요? 예 그렇게 말하면 그렇긴 하죠. 근데 한 몇 년 전부터는 한 5년 됐나? 수요일 토요일만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 개꿀이긴 합니다. 물론 뭐 유튜브 이제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올리고 또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노동 강도로 따지면은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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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고 사실 뭐 돈만 정상적으로 벌리면 개꿀이 아닐 수 없죠. 어 편집자만 존나 고생하지 얘는 개꿀이지.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면목 없습니다. 뽀레오님이 편집자님이셨구나. 이제서야 알았구만 내가. 이런 세상에. 아 편집자님 구랍니다. 혹시 또 전화 오실까 편집자님이. 어 해물님 저 뽀레오님 아닙니다 하면서 전화 오실까봐 이제 뻥입니다. 농입니다. 오케이 그 확실히 근데 카이사보다 케이틀린 라인 전원은 확실히 좋다. 이 카이사 뭐 거리를 안 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카이사가. 아 근데 너무 신발 없이 이제 많이 걸어다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미니언보다 느린거 아니야? 달리기 시합 뒤쳐지는 것 같은데 이런 세상에. 2번 레인에 달리고 와 3번 레인 이런 데서 안 돼 비켜 미니언아 난 유저고도 미니언이야 비켜. 어디서 그런 건방진 걸 배워가지고 비켜 아 오자마자 신고식 지리고 아 궁을 올 텐데 어 뭐야 이런 세상에 악 유유 아 젖땜시 개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개짱나네. 아 아씨 나 때문에 모르가나까지 죽었네 미안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 딱 반전이 딱 하면서 이 친구가 안심하면서 이 친구를 모르가나를 들었다 놨다 에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친구가 뭔가 나를 이렇게 대할 때 좀 더 뭐랄까 좀 그 긴장하면서 아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긴장하는 사이를 연출할 수가 있지. 문도씨 아야 이렇게 4데스 나보다 2데스나 많이 하셨는데 저 주지 문도님 레드 드셨네. 몸이 커서 지나가다가 드셨군. 오케이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이제 조심하겠지. 어? 오케이 다음에도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아 뛰어선다 까불고 있어 뿅 팍 깨꿀맛 역시 허니보이. 아 당이 부족했는데 드디어 먹었당. 군도련 애들을 왜 처먹었지? 아가리 아니 아가미 찢어버려 풍선군요 개같은 군도련
멍청한 세리, 나쁜 세리, 그지 같은 세리. 아, 뽀리 언니 그러지 마세요. 뽀리 언니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그깟 애들 하나에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괜찮아요. 뽀리 언니 또 저를 워낙 또 좋아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예쁜 해물 케이틀린이 레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문도가 가져가서 많이 또 속이 문드러지셨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쁜 채팅하는 뽀리언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뽀리언님 하하 뽀리언님 그러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레드 하나에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미리미리 이렇게 하고 이제 네 개를 모아야 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한쪽을 아예 닫아버릴 거야. 한쪽을 이렇게. 이거 배웠거든. 챌린저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이러면 한쪽 맵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개꼴이더라고. 못된 것만 배웠네. 당해보셨습니까? 그래, 당해보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얄미운 거야. 저 더슬발과 아마 죽어보신 적이 있을 거야. 뭔가 좀 깨름직한데? 조금 뭔가 아쉬운 좀. 와, 카이사 슈퍼 플레이! 이런 세상에! 나는 이 맞추고 평으로 내가 잡을 줄 알았는데, 까비! 아니, 육류층인데 지란타가 아닌 카이사 입에 다 들어가네. 왜 운영을 안 돌리고, 팀원들이 지금 다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네. 아주 불편하게 이렇게 와드를 해버려. 어디 한번 와보시지. 골비 온다. 상자 쓰고. 그렇지. 한번 밟을 거야 저거. 와, 카리사가 눈치를 진짜 잘 보달래. 볼배 잡고. 볼배 그거 잡으면 이득이긴 한데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아코 다 빨려 들어간다. 아코 한타를 쟤네가 너무 잘한다. 카이사부터 잘 노려야 할 듯. 카이사가 침투를 잘해 보면 이거 몰가가 나만 지켜줘. 그러니까 속박으로 그래 없었어, 그치? 와, 골배가 죽지를 않아. 와, 안 죽어 문도가. 아유, 볼리베어가 안 죽어. 미치겠네. 와, 볼베가 계속 살아나. 아니 볼베가 매우 안돼? 와, 이거 죽었다. 잡아라 볼베만 잡으면. 그렇지, 문도가 계속 따라가. 잡아 이거. 이거 무조건 잡아. 쟤네 저 볼베였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스, 좋아. 근데 먹어 이거. 용 먹어. 아, 그럴 수 있지. 용이잖아. 괜찮아, 우리도 용 먹었잖아. 우리도 용 먹었어. 조용해졌으니까.
응? 캐틀 앞에서? 오케이, 카이터. 뽀삐. 그렇지. 벌베. 어, 또 좋냐? 캐틀 앞에서? 가자 가자 볼베 볼베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야 저거 타라 나가는 거야 저거 어라 어라 어 무슨 어 무슨 아 깡패야 아이씨 아이 무슨 어 무슨 캐릭이 저래 아니 무슨 아이씨 아니 실제 곰띠신가? 어떻게 저렇게 곰을 자기 몸처럼 잘 다루시지? 곰띠도 있나요 님들아? 띠 중에? 곰띠는 없죠? 곰국이다! 가라! 와 기스도 안 나 나이스 잡았다 좋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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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 관우 정비 정비의 친구들 그렇게 장수 이름으로 불러주면은 조금 바꾸긴 했지만 장수 이름으로 이름을 불러줘 기분 좋아서 뺀다고 내가 정비 하면서 좋아 여기 숨어있네 저럴 것 같더라 그럼 오지 그럼 지켜주지 저럴 것 같으면 왜 아, 안 왔으면서 그래 사이드 왜 가는 거야 그럼 안 밀어? 그럼 안 밀어 같이 있어달라고 몇 번을 말하는데 자꾸 어딜 가 너는? 시야 안 잡냐 나는? 너 그래봤자 시야 몇 점인데? 83점? 나는 중학교 때 90점 밑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 제가 좀 심했네요 분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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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개그 개그 좋아 개그 니가 제이가 시제이가 시제이가 시바로 팀워크지 우리가 결국 이렇게 팀워크가 맞아지는구나 개그 미녀 났다 빨리 밀자 밀면 끝낼지도 아 이거 미니언이 없어서 미니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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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병신 캐틀! 우리나라가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5초만 늦게 드러내지 아니 10초만 늦게 드러내지 그랬다면 명예투표 받았을 텐데 혜성이 아직 덜렴 그렇구나 받을 걸 다 받은 다음에 욕을 했어야지 혜성이 오케이 휴 오케이 다들 수고했어 다들 수고했어 40분 게임 카이사 딜량 38,000 아 카이사 지존 잘하시던데? 이걸 카이사 탓을? 이걸 카이사 탓을? 네가 못하는 거임 멧돼지 저 녀석? 맺힌 게 많은 듯? 당근 먹다 체해라 건방진 멧돼지 같은 놈 리포타죠 아 근데 내가 너무 좀 장난스럽게 짓궂게 채팅치긴 했잖아 기분 나쁘게 들으면 한없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야 존나 징징대긴 했음 그러니까 제가 저분 말대로 존나 징징대긴 했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존나 징징댄 사람이 이번 판에 저 말고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부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2인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용의선상에 뽀레어님 올라오셨기 때문에 채널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존나 징징대긴 했음. 내일 여행 가는데 오늘 그냥 연패 존나 박았으면 좋겠다. 문도련 내들을 왜 처먹었지? 이것도 내 편을 들어주네. 편집자만 존나 고생하는 거지. 얘는 개꿀. 또 여친 있다고 자랑 처하고 있네. 캐틀로 직공들어? 아 최악이야. 이거 지금 바루스한테 어땠는지 물어보자. 또 구라까대 구라생이 맞다니고 환불 쌉가등. 이거 승률 개그지. 오늘 대체 개처 못하리나. 엉치면 개쪽이다. 존나 귀찮겠다. 시작부터 왜 이렇게 나댐? 이라고 님의 과거의 흔적들입니다. 뽀레어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님의 채팅을 다 모아놓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살짝 볼이 빨개졌다면 그것은 님께서 님의 과거의 행적을 부끄러워하시고 계시단 증거입니다. 님께서 반성하셨다면 다음 밤부터는 조금 양질의 채팅을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솔직히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고 있어서 뭔가 제가 아직까지는 뭐 채팅을 숨긴다거나 이런 벌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레어씨. 예.